아쿠아리움 같이 데이트 갔습니다. 어그로 빡! 구라 빡! 시청자분들 오 이거 욕해야 되겠다 빡! 들어왔는데 지체 청소하고 있는 모습 빡! 으야 으야 자,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미사라 클린업 디테일. 오늘은 둘이서 청소를 할 건데, 오늘의 게스트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매드헤터씨 모셔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매드헤터씨. 안녕하세요, 또 매드헤터입니다. 매드헤터. 솔직히, 매드헤터씨랑은 영상을 뭐 이렇게 컨텐츠를 같이 진행할 때마다 너무 즐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어떤 컨텐츠를 진행할 때 매드헤터씨가 자주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. 빨리 유튜브 가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뭔가를 받아줘야 되지 않겠니, 매드헤터? 아직도 안 누른 사람이 있대요? 나는 몰랐네. 일단 오늘은 원래 게스트분들이랑은 거의 다 기본적인 맵을 진행을 하는데 또 매드헤터씨는 고정 게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상장마당 맵에 있는 유저가 만든 맵 아쿠아리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아시죠? 와 아쿠아리움 상태 들어와 오케이 비번들 그거죠? 역시 고정 게스트 비밀번호 안 알려줘도 다 알고 있지. 맨날 똑같잖아. 맨손 어떻게 들죠? 2번. 너 진짜 뇌가 무슨 까마귀냐? 까마귀를 삼만 먹었나? 넌 플레임님처럼 맨날 청소만 하는 청소충이 아니지 않습니까? 야 그래도 이 정도 게스트로 많이 출연했으면 이제 외워야지. 일단 맵 한번 둘러볼까요? 그래요. 여기가 그 입장료가 엄청 비싸다는 아쿠아리움 맞습니까? 이야 뭐 상어가 한 마리 탈출했나 본데요.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곳저곳 많이 못 놀러 다니잖아요. 그죠. 코로나로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저랑 매드헤터씨가 같이 아쿠아리움으로 놀러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왜 아쿠아리움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? 그러니까 나 그 말 하려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? 물고기는 없고 물고기 밥이 된 시체들만 남았는데 이거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물고기들로 전시가 돼 있나 봅니다. 아주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어디서 보이는 척이야. 우리는 절대 볼 수 없다고. 근데 시체가 정말 많네요. 근데 맵이 굉장히 단순해서 그러니까요. 오. 좋네요. 아, 야 여기 쓰레기 진짜 많아. 근데 아쿠아리움에 왜 이런 장소가 있는 거죠? 회의실 같은데? 얘는 왜 돌이 돌고 있냐? 이거 그거 아님? 어몽어스에서 죽고 나면 몸 반으로 잘리는데. 아, 진짜 요즘 어몽어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, 유튜브에서. 그러게요. 진짜 거의 영상 보면은 거의 다 어몽어스인데 어몽어스 한 영상은 다 조회수가 엄청 높아. 맞아요, 저도 못 빨고 있긴 한데 어몽어스 다시 팔까 생각 중입니다. 아, 요즘 어몽어스 많이 찍고 있어요? 아니요, 많이 찍진 않고 플레임님이랑 했던 것만 올리는데 올리는 거 다 조회수가 잘 나와서. 맘마메야. 자, 일단은 뭐야 여기는?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벽이 있네요. 어, 여기 길이 더 있잖아. 자, 폐기물 뽑을 수 있는 상자 있고 여기 퇴근기계가 피가 진득하게 묻어있군요. 그렇네요. 아니 왜 어 여기 약간 구조가 이상하지 않아요? 입장하는 곳에서는 물고기를 잔뜩 봤다가 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안내 데스크가 있는 거지? 그러게 여기 뭐 들어오는 길 같은 게 전혀 없는데. 자 일단 맵이 굉장히 심플하네요. 어렵지 않게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드헤터처럼 단둘이면은 10분 싹 가능이지 그쵸? 10분이라 타이머택인가요? 근데 이거 보면은 얘네 시체들 왜 이렇게 정갈하게 누워있음? 그러네. 여기서 딱 보면은 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귀찮았나 보다 이거. 그러게. 진짜 그냥 정갈하게 놓여있네. 또 좀 새롭네요. 원래 항상 다른 맵들은 다 기믹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청소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최단 루트가 있다거나 숨겨진 요소들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 아쿠아리움 맵은 아주 심플해요. 근데 이게 상장마당에 있는 맵 중에서 가장 인기도가 높대요. 인기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죠? 잡다하지 않고 심플한 거? 모르겠네. 뭐야? 아 그냥 맵 이름이 아쿠아리움이라서 호기심에 구독을 눌렀는데 그 구독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건가? 그냥 단순해서 안 귀찮아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어, 확실히 이런 맵은 또 처음이라서 좀 새롭네요. 아,
아주 넓직한 복도에다가 조명도 짱짱하니 역시 비싼 아쿠아리움 PPL 아닙니다. 아쿠아리움에서 PPL 좀 왔으면 좋겠다. 뭐? 어디 아쿠아리움이 좋다고? 난 서울에만 아쿠아리움이 있는 줄 알았거든. 근데 지역별로 다 있더라고요. 아쿠아리움이 다 지역마다 규모가 다른가 봐요? 그죠? 아무래도 서울이 크지 않을까. 서울 아쿠아리움 가봤니? 네, 그 잠실 롯데타워에 있는. 누구랑 가봤어요? 거기에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. 아 뭔데? 으이야.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왜 안 잡혀? 뭐요? 매드헤터 있는 줄 알고 상자 던져줬더니 없어! 어디 갔어? 사실 그곳에 매드헤터란 사람은 없었다. 나 요즘 좀 무서운 거 많이 찾아보는데 그런 말 하지 마요. 나 잠 못 잔다. 공포 게임 전문 아니셨어요? 이게 뭔가 되게 다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공포 게임은 안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. 하긴 근데 무서워야 재밌긴 하죠. 보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무서움을 잘 느끼니까 리액션이 재밌게 나와서 어 이게 수입이 좀 되는군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니까 되게 공신 파괴다. 돈과 타협을 하신 거구만. 그렇지. 극한 직업이라고. 이상하게 시청자분들은 스트리머 괴로워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. 같이 맞아요. 행복해지는 방송 따위 없습니다. 저도 사실 제 유튜브에 유입된 많은 사람들이 항아리 게임 같은 거 잘해서 구독을 했지만 정작 온 사람들은 제가 그런 게임을 못하는 걸 바라고 있더라고요. 가끔씩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트롤짓 딱 나오면 바로 꿀잼 영상이지. 아 내가 네. 생각해보니까 매드헤터 씨 팬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리아의 고리 게임 있잖아요. 아, 정말 악몽 같은 게임이지. 내가 그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이분이 실수해가지고 으아악 하고 떨어지는 게 있는 거야. 아, 근데 되게 침착하게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아, 나 갑자기 얘가 급발진하면서 확 떨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게. 용버스가 나요. 점프 갈고리 점프 갈고리 점프 갈 꾸짖을 갈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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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고리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재밌어요. 그걸로 입덕했지. 아니, 내가 메데이터. 그걸 개 쓰레기 게임이에요. 저도 압니다. 해봤습니다. 바로 끄긴 그, 했지만. 마이너 울트라 어드벤처 아세요? 그거는 진짜 못 만들었거든요, 게임. 너무 못 만들어서 어려워요, 게임이. 설마 그 모자 던지고 하는 그 게임인가? 네, 맞아요, 맞아요. 아, 이 친구 같은 거. 그걸 해봤다고? 깼죠. 와, 진짜? 엔딩을 보고 말았어? 예. 맞췄다. 아, 네, 여러분! 클리어를 해보았습니다. 예, 뭐 저한테는 평범한 똥게임이었습니다.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저는 언제나 그런 게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할만해야 되거든요. 똥게임 중에서도 좀 할만하다 싶은 게임들을 하는 거구만. 예, 그러니까 조작감이 거지 같은 건 괜찮은데 조작 자체가 그냥 거의 안 되는 수준의 그런 거면은 안 잡죠. 그냥 게임이 아니었는데 그 정도면? 아, 근데 아쿠아리움은 뭔가 평범하네요. 그죠? 그렇네요. 원래 제가 이 맵을 레드헤터 씨랑 같이 청소하자고 꼬드긴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분 전환하라고 아쿠아리움 같이 데이트 갔습니다. 어그로 빠! 구라 빠! 시청자분들 오 이거 욕해야 되겠다 빠! 들어왔는데 지체 청소하고 있는 모습 빠! 이런 그림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게 지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아 뭔가 요소가 없어요 맵이. 그냥 벽에 물 흐르고 있는 통짜 맵이네요. 적어도 여기 유리관 안에 뭐라도 있었으면 같이 메데터씨랑 손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어? 메데터씨 이거 보세요 아름다운 물고기예요 막 이러고 데이트를 했을 텐데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조용히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. 남은 건 그냥 환영 속의 물고기밖에 없죠. 메데터씨는 코로나 끝나면은 뭐부터 하고 싶어요? 아 나 할 거 있었는데? 아 뭐였더라? 저 뭐 하려고 그랬지? 아 나 코로나 끝나면 할 거 있었는데? 야 원래 없었잖아. 뭐 계획 있었던 사람처럼 하려 그래. 아니야 있었어요. 저거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. 놀이공원. 누구랑? 뭐 누구랑 가던 전 놀이공원 좋아하거든요. 힘내요 메데토. 누구든지 좋아? 그 결혼하셨다고 너무 갈구시는 거. 반격을 하고 싶지만 난 유부남이지. 나중에 여자친구 생김 얘기해요. 32살 유부남이랑 같이 놀이공원이나 놀러갑시다. 2대2 데이트로. 32살 유부남. 그러게 선생님이 32살인 게 너무 이상해. 나는 32살에 결혼까지 했고 뭔가 이상해. 엄청 이질적이에요. 어떤 점이 이질적이라는 거야? 안 돼! 뭔 일이에요? 시체 나왔던 거.
달리기 키가 따로 없었나요? 지금 이게 달리는 거예요. 걷는 게 Shift 누르고 움직여야 걷는 거고. 뭐지, 더 빨리 뛰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없다. 그렇군. 이거보다 더 빨리 뛰면 사람들 토한다. 안 그래도 비세라 클린업 요즘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에게 멀미 증상을 일으킨다는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, 딱 봐도 게임이 멀미 나게 생기긴 했어요. 피도 많이 나오고. 맞아 맞아. 처음에 이 게임 좀 반감이 심했어요. 잔인해가지고. 제가 또 잔인한 거에 면역이 그렇게 없어가지고. 어렸을 때 그 레포대 아시죠? 레프트 포대들. 그거 무서워서 못했어요. 공포게임 내성이었구만. 저 소우도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라 보고 싶은데 잔인해서 못 보겠어요. 마음이 여린 남자야. 이런 여린 남자 보듬어줄 여자분 없으신가요? 매대 더 진짜 하루 종일 재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요, 저 되게 재미없는 스타일이에요. 맞아요, 알긴 안 해요. 너무하는 거. 농담이고. 레드헤터 씨랑 있으면 굉장히 즐겁습니다. 물론 저의 국한된 말이긴 하지만. 남친 줄은 엄청 길대요? 레드헤터 씨 기다리는 남자분들? 인기남이구만. 남자한테 인기가 꽤나 있더라고요. 너무 부럽다. 미안. 좋지 않아요. 플레임님은 남자 팬 많이 없으신가요? 저요? 엄청 많죠. 저는 항상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. 덜렁이부터 자르고. 뭐요? 그러면 만나주겠다. 그 정도 정성이면 솔직히 만나줘야지. 나를 만나기 위해서 덜렁이를 포기했다면. 오, 말 조심해야 돼요. 그러다 진짜 나타나면. 와우. 곤란하죠. 죄송합니다. 안 만나겠습니다. I am my mom. 어, 깜짝이야, 뭔 소리여? 아니, 쟤 내려오려고 점프를 했더니 빡 하고 다 쏟아졌어. 아이고! 뭐 안된 거야! 왜 이래 이거? 아니, 뭐 안에 폭죽을 넣어놨어요?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방으로 다 퍼져? 몰라, 나도 넣으려니까 갑자기. 아, 저것도 참 재주야. 유튜브가 제대로 만들었잖아. 시체 연속으로 두 번 뽑기 미션이 걸렸군요. 5분 내로. 오. 저와 매드헤터 씨가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드헤터 따라와. 오케이. 자, 한번 해보자고. 나 먼저. 좋아요. 여기 생각보다 확률이 낮아 보이는데? 잘 나오는 데는 엄청 잘 나오던데. 그러니까. 어, 나왔다. 자, 한번. 오케이. 매드헤터 가라. 어! 나이스. 아주 쉽구만. 어우야, 이게 또 이렇게 나오네요. 신기하다. 감사합니다. 레드헤터 씨도 수고했어요. 나중에 반띵하러 갈게. 그러면은 저도 미션 하나 있는데 해도 되나요? 어, 뭔데? 이따가 하겠습니다. 뭔데? 불안해. 레이터. 아! 아, 그렇구나.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. 아, 몰래 하는 거였네. 아! 오, 레드헤터에게 줄 선물이야. 오, 뭐야? 난 잠시 잡다. 자리를 피할게. 오, 플레임님 뭐하고 계세요? 저 지금 열심히 청소 중입니다. 아우, 여기 굉장히 더럽네요. 아, 아씨, 청소할 거 왜 이렇게 많아. 오케이, 오케이. 열심히 청소하고 됐어. 계시죠?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그럼 매드헤터가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데. 야, 너 뭐하고 있냐? 네? 와, 이건 오바잖아. 빨리 내려놔. 아니. 아, 도장찍기 달인이네. 안 어지럽니? 오우, 토할 것 같아요. 여러분, 스트리머가 이렇게 삽니다. 어때? 성공 아니야? 10번 안에 시체 4번 뽑기?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? 이건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. 라고 할 줄 알았지. 난 돈미세니까 일단 시도해본다. 청소의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. 오케이, 하나. 하나. 10번 중에 4번 중 한 번을 성공했습니다. 아, 이건 매드헤터 씨가 대신 뽑아줘. 이거 물 나올 것 같으니까. 어, 이건 아니다. 이거 내가 뽑은 거 아니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좋고요. 한 번만 더 뽑아줄래요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A few inches later. 8번 중에 3번, 지금 2번 남았거든요? 아, 나 심장 떨려, 매드헤터. 어떡해? 네, 세수 지켜드려. 척척하게 만들어. 정신이 맑아지고 있어. Oh, yes. Nope. 아! 아아아! 안돼! 제발! 한 번 넣었다, 한 번 넣었다. 제발. 한 번 넣었다. 마지막. 과연 나올 것인가? 청소의 신이시여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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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따봉. 아, 대박. 역시 이거 매드헤터 씨와의 합작 미쳤다. 미션 성공. 아, 너무 기분이 좋군요. 감사합니다. 아, 내가 지금 이걸 느리다고 느끼는 이유를 알겠어. 원래 이전에 할 때 계속 제가 화면 흔들리는 걸 켜놓고 했었는데 안 어지러웠어요? 별 생각 없었어요. 나도 3D 멀미 거의 안 하긴 하는데 이 옵션의 뷰 밥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. 이거 움직일 때 이거 봐,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러분?
와, 나 벌써부터 어지러워. 저 그 리얼 한 포탈쯤 되는 거 아니면 멀미잘 않나. 레드헤터 씨는 근데 시청자분들 애칭이 뭐예요? 애칭 뭐 따로 정하진 않았어요. 만약 정한다면 해충으로 진짜. 아니 막 해충 너무 했잖아. 정해놓은 막 그런 건 없는데 그 있어요. 건전 버전은 해바라기고요. 잘 지었네. 좀 뒤틀린 버전은 해충이에요. 레드헤터 씨 VR 챗 해본 적 있어요? 해본 적은 있죠. 재밌어요 그거? 그거 그냥 사람들이랑 노는 그런 느낌 아닌가? 나도 VR을 너무 하고 싶은데 장소가 부족해요. 저는 뭐 아직 엄청 먼 얘기긴 하지만 이사를 가잖아요. 그러면은 저만의 엄청 넓은 작업실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. 이렇게 좁은 방음 부스 말고 거기에서 원 없이 VR을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. 제자리에 앉아서 하는 VR 말고 내가 서서 손, 발 움직여 가면서 하는 그런 VR은 멀미를 안 하거든. 풀 트래킹. 그치. 오, 그걸로 약겜도 하시나요? 그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매드헤터 나랑 잘 맞는다니까? 아휴, 여기 사무실 안이 남았구나. 거의 다 청소한 줄 알았다니. 쓰레기는 다 꺼내왔는데. 잘했다 잘했다. 물걸레질은 금방이지. 나 대회 열면 신청할 거예요? 솔직히 별로 할 생각은 없긴 한데 뭐예요? 빨리 끝내기예요? 두 가지가 있어요. 제한 시간 내로 얼마나 많이 청소하나랑 100%를 얼마나 빨리 찍냐랑. 사람 따라서 엄청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? 뭐 그렇겠죠. 근데 맵을 엄청 작은 걸로 할 거예요. 그래서 엄청 스피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유튜브 막 스피드런 영상 올리는 그런 사람들 막 참가하고 그러는 거 아님? 그럼 나야 좋지. 스피드런 하던데. 그런 분들이 하는 거 보면은 우와 소리 나올 거 아니야. 사람들이 재밌게 보겠지. 내가 뽑는 기준이 랜덤이라. 이거 게임 들어오자마자 퇴근 기계 쓰면은 몇 퍼 나와요? 0%요. 딱 0%. 0%도 나와요? 응. 거기서 더 더럽히면 마이너스 나와요. 마이너스가 나와요? 오, 난 마이너스 100을 목표로 해볼까? 괜찮은데? 대회를 3개를 열까요, 여러분? 더럽히기 대회. 더럽히기 대회. 정확하게 마이너스 100 찍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거지. 솔직히 최대 마이너스는 시간만 투자하면 막 미친듯이 계속 더럽히면 되는 거잖아. 최대 값이 몇인지 알 수 있나요? 없습니다. 끝까지 더러워져요, 그냥. 계속 더럽히면. 대신에 렉이 엄청 걸리겠죠. 나 왜 기침하지? 나 왜 재채기하지? 코로나? 나 코로나 아니야 병. 저희 집에 환자가 한 명 있거든요. 나 코로나 아니냐 병. 개빡칩니다. 뭐만 안 하면 나 코로나 아니야? 자기야 나 손이 차가운데 코로나 아니야? 나 기침 나오는데 코로나 아니야? 진짜 부셔버려야 돼 그 주둥아리를. 도대체가 나갔다 온 적도 한 번도 없는 애가 왜 코로나가 걸려? 저희 여기 안 들어가 봐도 되나요? 왜요? 아까 뭔가 아, 아까 솔직히 그러니까 들어가기 무서워. 아까 제가 몸이 살짝 들어가졌었거든요. 몸이 들어가졌다고? 네. 너무 싫어, 너무 싫어. 여러분 제가 이 맵을 청소하기 전에 맵이 어떻게 돼 있나 살짝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여기가요 뭐가 있어요 뒤에. 진짜 들어가기 싫은데.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이 뚫리네요 이렇게. 근데 여기 건너편 뭐가 있거든요. 나 지금 빌도라스 들어왔어요. 너무 싫어. 좀 놀랄 수 있으니까 경고하겠습니다. 여기 되게 들어가면... 깊다 생각보다. 뭐야? 들어갑니다. 징그러워. 직원 머리통이 있어요. 얘 얼굴을 깨끗하게 해줄 순 없네. 그러게, 왜 피로 더러워져 있냐? 징그러워. 기분 나빠. 이런 게 있는 거야, 아쿠아리움에. 이스터 에그처럼 넣어놓은 것 같은데. 더럽진 않네요. 나 맵 둘러보는데 갑자기 저래가지고 진짜 너무 놀랬어. 이제 코로나 걸려가. 깜짝이야. 진짜 놀랬어. 진짜 깜짝 놀랬어요. 뭐야. 자,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다 청소를 한 것 같군요. 한번 탐지기로 싹 스캔하고. 이게 약간 탐지기로 뭔가 좀 찾는 그 쾌감이 있지 않아요? 딱 발견. 다 된 것 같습니다. 몇 퍼센트 예상하시나요? 이건 가산점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100% 나오겠죠. 자, 다들 코로나 잘 이겨내고 밖에 나가는 사람들 진짜 정신 좀 차려라. 제발 너희들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. 이 영상 보고 제발 반성하는 나가는 거 자체는 어쩔 수 없는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자. 한강 놀러 가지 마라 진짜. 얼른 코로나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퇴근. 뭐가 안 된 건가요? 왜 프로모티드야?
엥? 100%는 찍었는데 프로모티드예요. 뭐지? 프로모티드는 뭐예요? 그러니까 99%면 프로모티드, 그러니까 승인, 통과라는 거고 100%가 넘으면 익셉셔널, 아주 훌륭한 이런 점수가 뜨는데. 근데 프로모티드인데 100%네. 응. 왜 100%고 프로모티드지? 어,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. 어쨌든 100%를 찍었으니까. 예. 가산점 요소가 0.1%라도 있어야 이게 프로모티드가 뜨는 건가? 뭐 하는 짓이요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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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이터 씨 고생했어요 오늘. 네, 나중에 고생하셨습니다. 아쿠아리움이나 진짜 꼭 놀러 가자. 좋아요. 나 먼저 퇴근. 야! 퇴근띠. 자, 오늘도 즐겁게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창작마당 맵 아쿠아리움을 매드헤터 씨와 함께 진행해봤습니다. 어떠셨나요, 매드헤터 씨? 아, 뭐 무난하게 즐겁지 않았나? 즐겁지 않았다고? 즐거웠다고요. 무난하게 즐거웠다는 뜻입니다. 아, 매드헤터 씨와 또 오붓하게 이렇게 아쿠아리움 데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. 좋네요. 그래. 왜요? 좋다고요. 그래요.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게임 같이 합방 해주실 거죠? 당연하죠. 그래, 고생했다. 얼른 물러나렴. 안녕, 여러분 안녕. 안녕.